EU가 이번 달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른바 CBAM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회사 140곳가량은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는데요. 대부분 탄소 배출이 제강사인 대기업에 쏠려 있지만 중간 가공을 거쳐 수출하는 중소, 중견기업 역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제강사들은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 대상 기업으로 이미 관련 정보 보고 등을 경험해봤지만 중소업체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첫 보고일이 내년 1월 말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설명회와 컨설팅을 제공해 중견,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끌어올린다는 설명인데요. 이와 더불어 앞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2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와 협상도 지속합니다. 가장 핵심은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배출 비용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EU 역내 기업에게는 연 1회에 불과한 보고 의무가, 수출 기업에는 분기마다 부과되는데 이런 점도 낮춰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인데요. 2년간 시행되는 시범 과정에서 탄소세에 대한 민간의 대응력이 앞으로 수출 경쟁력을 가져갈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주식 투자 인구는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테마주를 무분별하게 줬거나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에 나서면서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발견됩니다. 제대로 된 금융투자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서 투자에 대한 관점이나 견해가 미성숙하게 형성됐다는 지적입니다. 금융투자와 관련된 교육들이 이뤄져야 성숙한 투자관 정립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선진 자본시장이 구축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교육원은 청소년 교육에 보다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 마인드 형성과 성공적 자산 관리를 다방면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자본시장에 이제 막 발을 내디딘 투자자들에게 체계적인 투자 교육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무래도 병원비죠. 증가하는 반려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먼저 고안된 건 동물의료 인프라 구축인데요. 제각각이던 질병명, 진료행위 명칭을 표준화해 보험사가 안정적으로 펫보험을 설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요청할 시 진료 관련 증빙 서류를 의무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펫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편의도 증대됩니다. 반려동물 등록과 펫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 이 모든 과정을 병원이나 보험사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는데요. 이 밖에도 펫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의 진입을 허용해 보험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관건은 보험사와 수의업계가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느냐입니다. 펫보험 활성화에 걸림돌인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선 동물의료 정보가 필요한데 이는 수의업계가 꾸준히 반대해온 사항인데요. 상세한 진료 내역이 공개될 경우 직접 치료하려 약물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수의업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